니들 진짜 그만해라. 뭔가 사도 풀 못하고 있어. 야 최진혁, 너 누가 먼저 나가래? 뭘? 나무라고 안 했잖아.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니? 너 지금 나한테 해명이든 변명이든 해야 되는 거 모르겠어? 제감을 어쨌다고? 애들 다 보는 데서 내 의견 반박했잖아, 공개적으로. 너 순정이가 말할 땐 가만히 있더니 내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손들더라? 그건 내가 준비한 자료가 그 부분이니까 그랬던 거고. 야, 제발 공과 사정 구별하자, 응? 뭐? 그럼 우리 그냥 공적으로만 지낼까? 같은 반인 사이로만? 오늘날 진짜 멋지더라. 꼭 변호사 같았어. 너야말로 공사 변호사 같던데? 듣다 보니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. 아, 진짜 하도 해서 그런가? 배고프다.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? 그래. 저 좀 일찍 갑니다. 처가에 일이 있어서. 네. 안녕하세요. 저도 먼저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칼퇴근이 왜 일찍 가는 거며 왜 이유를 말해야 돼? 시간 땡치면 빠이빠이 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안 되나? 억울하면 출세하세요. 얼른 교감 선생님 되시던지. 저 먼저 갑니다. 같이 가요, 선생님. 네, 안녕히 가세요. 가세요. 벌써? 알았어. 금방 갈게. 저기요, 그냥 쓰세요. 제가 딴 거 갖고 온다니까. 아니요, 이게 좀 크고 무겁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좀 매워요. 죄송해요, 우리 엄마 때문에. 아니,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아유, 안 쓰실 거면 도로 주세요. 아니에요. 그럼 저는 정우랑 약속 있어서. 정우랑 약속이 있어서? 이거 지금 나 약 올리는 말투? 내가 약 오를 줄 아는 거? 설마 곰의 탈에스 영인가? 너 한약 먹어? 한약? 한방 샴푸? 아, 옆에 오는 사람마다 냄새 타령이네. 못 쓰겠다 이거. 아니야, 나쁘다는 얘기 아닌데. 좋다. 이거 뭐야? 나도 같은 거 쓸래. 좋다. 아휴, 일부러 안 쓸 건 뭐야? 그냥 물건인데. 왜 할아버진 아빠랑 엄마 사이를 반대하셨지? 그날은 꼭 결판을 내야겠다 작정을 하고 찾아갔다. 아빠가 무릎을 꿇었어? 왜? 꿇어야 했으니까. Throwing stones, throwing stones.